독이책방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독이책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각독이 곽상준 인사 올립니다. 자, 24년도에 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봄이 하나하나 그 색을 낼 때마다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더불어 이 봄이 올해 우리 옆에 있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 우리 투자자들 중에 우리 옆에 조금 오래 있어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세상을 달리하셨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찰리 멍거입니다. 그리고 찰리 멍거를 형처럼 부모님처럼 생각했던 또 다른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도 아마도 시간과 자연의 이치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멍거의 뒤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때에 아주 우리가 꼭 봐야 할 그리고 제가 꼭 보고 싶었던 책이 한 권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독이 책방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었던 것은 50대 이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리 수익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벌어왔지만 그 시간이 지나자 어마무시한 부를 성취하는 것으로 50대 이후에 작동했다. 결국 그러니까 복리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로 50대 이후에 워렌 버핏의 사업 과정들을 보면 어마무시한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액면가 기준으로 어마무시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버핏의 50대 이후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다라는 게 두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생각인데요. 아마도 투자자들이 위안받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나는 잘은 못했지만 버핏도 50대가 되니 그렇게 잘했으니 나도 시간을 두고 계속 꾸준히 견디고 하다 보면 나이를 먹고 나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버핏처럼. 이런 위로거리의 하나로 버핏이 50대 이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의혹이었습니다. 정말 버핏이 50대 이후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저의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 한 권 나왔고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책은 바로 제이컵 맥도너의 버스터 해서웨이의 재탄생이란 책이 되겠습니다. 돈의 사이즈가 커지면 물론 수익률을 얻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30에서 50%씩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은 돈이 작다고 쉬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바로 버핏의 젊은 나이에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투자자들 그리고 현대 투자자들 그리고 젊은 투자자들에게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워렌 버핏을 뜰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인식할 것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처음은 원래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원래 버크셔 해서웨이는 버크셔라는 회사,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버크셔와 해서웨이는 각각 1880년도에 세워진 회사죠. 그러니까 버핏이 1930년생이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이 회사의 원조 기업인 두 회사는 버핏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만들어졌던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1955년도에 합병을 해서 재탄생한 것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1950년대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뒀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1950년대면 섬유 사업에 상당한 전성기였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매출과 이익은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업에도 때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의 그런 국제화 덕분일까요? 1950년대 잘 나가던 버크셔 해서웨이는 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바로 일본의 진출 때문이죠. 일본이 진출이란 건 결국 미국의 허용 때문일 것이고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 최저시급이 1960년대 미국은 1달러였던 데 비해서 일본은 최저시급이 0.15달러였습니다. 거의 7배 정도 차이 나는 뭐 때로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월급을 받은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제품이 경쟁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가 중국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거 60년대 일본은 지금의 중국과 같이 거세게 밀어붙이며 미국 시장을 잠식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1960년대부터는 미국의 섬유 사업이나 구경제 사업들은 이런 다양한 세계의 경쟁자,
특별히 저임금으로 무장한 경쟁자에 의해서 쇠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좋았던 사업 흐름을 가지고 있었고 돈을 많이 벌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쇠락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계속해서 규모를 조금씩 다운사이징, 구조조정을 하면서 거기서 남는 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당 가치를 계속 높이는 작업을 하죠. 왜냐하면 외국 기업과 경쟁해서 살아남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었고 그렇다면 자본을 재배치하되 주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자본을 재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그 대표자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그 구조조정을 할 때마다 생기는 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도 상당히 좀 부러웠는데요. 미국은 그 옛날 1960년대에서부터 이렇게 주주 환원율이 매우 높았던 나라였고 주주에 대한 파트너십이 상당했던 나라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부러웠던 그 심정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이렇게 주주 환원율을 높게 계속 구성한다면 한국 자본시장도 미국의 자본시장 못지않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동학 개미운동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은 이런 연유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주장을 펼치게 된다면 우리도 과거 미국처럼 그리고 선진 자본시장처럼 주주 환원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 다시 책으로 넘어가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워렌 버핏은 1962년부터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투자 처음 당시에 투자한 금액은 주당 $7.51의 매입을 1962년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줄기차게 주식을 매입해서 1965년에는 과반을 넘었고 1966년에는 이사의 대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매수 당시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은 약 1210만 달러였고요. 그리고 장부가치의 약 37.2%에 거래되고 있는 저평가 기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섬유사업 그리고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쇠락하는 사업의 경우 이렇게 미래 발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 이하에 거래되는 일이 흔하죠.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마찬가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6년도에 버핏 파트너십은 드디어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을 절반이 훨씬 넘는 수준인 54.3%까지 인수를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주식을 사모았기 때문에 주당 장부가액은 초기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더 올라간 $14.86를 기록을 했습니다. 총액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약 821만 달러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요. 현재 돈으로 이것을 환산해 본다면 그 당시에 비해서 1950년대, 60년대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10분의 1, 15분의 1로 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환산을 해서 2020년대로 환산해서 환원해서 계산을 해보면 당시에 투자했던 821만 달러는 15배를 곱해보면 약 1억 2천만 달러가 넘는 현재 가치를 가진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이 대목을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1965년입니다. 버핏이 몇 년생이라고요? 1930년생입니다. 정말 약관 35살의 나이에 버핏은 무려 현재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 원화 환산 기준으로 약 1,500억 정도 되는 돈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30대 중반에 1,500억 정도의 돈을 한 기업에 투자한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50대가 하이라이트였느냐 아니면 젊은 날이 하이라이트였느냐. 잘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몇몇 가지 장사를 했고 동네 이발소에 핀볼 머신 등을 설치하면서 계속 차곡차곡 돈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굉장히 큰 돈을 모으기도 했죠. 이 책 뒤편에 나오는 내가 사랑하는 주식 가이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당시 20대였던 버핏은 자기 자산의 절반을 가이코에 투자하기도 했었습니다. 대략 그 돈을 따져보니까 그때 20대 때 이미 그가 가졌던 돈은 30억이 훌쩍 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정말 작게 시작했던 사람이 20대에 벌써 이미 현재 표현으로 자수성가를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부를 거머쥐었죠. 그러니까 저는 야 도대체 10대 때부터 투자했던 투자의 흐름들이 어떤 수익률을 기록했기에 30대 중반에 2020년대 환산 대략 1,50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겠는가 하는 점이죠. 물론 버핏 파트너십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돈은 아니지만 버핏 파트너십의 상당 부분은 버핏의 돈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에 대해서 나중에 상당한 그 후회를 했다라고 회상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잘못된 투자 중에 하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과연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의혹과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투자를 했다면 훨씬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규모를 가져본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자기 소유의 회사까지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잘못된 투자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최상의 투자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저의 이러한 의혹을 더 확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62년도부터 산업적으로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62년도에는 누적 결손금이 450만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누적된 결손금은 법인세 차감에 사용되게 되죠. 결손금이 계속 있는 때는 그 이후 5년 동안 법인세 내야 할 돈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해 줍니다. 근데 그 차감할 수 있는 결손금이 무려 450만 달러나 있었다는 거예요. 버핏이 이것을 노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버핏이 이걸 분명히 노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1962년부터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를 하게 되고 상당한 수준의 중요 주주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의 기존 경영진들이 버핏에게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 $7.51에 사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 버핏에게 약 1년 남짓한 시간 이후에 우리가 너가 산 주식을 대신 사줄게. 네가 산 가격보다 좀 더 비싸게 사줄게 라고 역제안을 하고요. 그 역제안 가격이 $11.375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7.51보다는 조금 더 그 이후에 계속 주식을 샀으니까 비싸게 샀을 수도 있지만 $11.375의 주식을 팔았다면 뭐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그는 상당히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시세 차익을 얻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그 제안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리고 협상을 했어요. 협상을 해서 제안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을 매입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65년도에 과반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랬을 거냐 하는 점이에요. 저는 이 결손금을 빼고는 절대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결손금 450만 달러를 흑자 전환해서 이익을 내면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오롯이 회사에 쌓아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롯이 회사의 현금으로 창출시킬 수 있는 겁니다. 보통 회사가 기업을 경영해서 수익이 나면 거기에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적자가 나면 과거에 적자를 냈으니 세금 낼 부분을 이렇게 까주는 그런 제도를 2월 결손금 공제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450만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어서 법인세를 이렇게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 돈은 고스란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기 수중에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어떻게 됐을까요? 65년도에 버핏 파트너스가 버크셔 해서웨이를 완전히 인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엄청난 비용 절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스란히 이익을 내게 되죠. 그러면서 2년간 무려 490만 달러의 매출 절감을 이루어내고 고스란히 그것들을 수익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2년간 무려 490만 달러의 현금 흐름이 창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가 초기에 투자한 금액은 약 한 820만 달러 정도 되는데 2년간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 매출 원가나 이런 것들을 확연하게 줄이고 운영 비용을 확연하게 줄임으로 말미암아 490만 달러를 거둬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드디어 버핏의 행로가 시작되는 거죠.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내셔널 인넴너티라는 보험회사를 인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험회사를 인수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시즈캔디를 인수하면서 확고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게 된 것이 바로 워렌 버핏의 투자의 발자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800만 달러 정도 수준의 돈을 투자를 했는데 2월 결손금 공제로 500만 달러의 현금을 손에 쥐고 있고 회사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점이 물론 아쉽겠죠. 이게 만약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이런 회사가 되면 계속해서 회사가 성장하면서 현금을 더 창출했을 텐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죽어가는 섬유사업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금을 제대로 창출을 못했어요. 그러나 2월 결손금에 의해 창출된 약 500만 달러 가까운 이 돈을 가지고 워렌 버핏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 젊은 날의 버핏의 투자 수익률을 보면 사실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더 잘 되는 건 좋지만 그에게 그의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유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투자의 기재에게 돈이 생겼을 때 그는 시간을 더 초과되는 수익으로 환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과정들은 모두가 알다시피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뛰어나는 회사들, 특별히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회사를 인수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또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또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또 다른 회사는 시즈캔디처럼 계속해서 현금을 창출해내고 또 그 현금을 가지고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버핏의 사업의 흐름들은 어마무시한 성과를 발휘하게 되고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50대 이후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는 하지만 버핏이 실제로 엄청난 수익을 낸 것은 과거에도 잘했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하고 나서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옴에 따라서 이 사업 구조를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그의 부가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비용 감축, 그러니까 낮은 비용을 통해서 사업 비용을 낮게 가져감을 통해서 이익이 창출되고 현금이 창출되는 그런 구조를 거의 모든 회사들 그렇게 만들어서 현금 흐름을 창출시키고 그 돈으로 또 재투자하는, 그래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라는 것이 버핏의 투자 사업의 중요한 패턴이었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이 패턴의 반복을 통해서 지금에 여기까지 왔고 이 패턴을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천히 부자 되기라고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버핏이 50대 이후에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다라는 표현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 패턴을 완성하고 본격화했던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인수가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기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현금, 이 현금 흐름을 플롯이라고 명명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버핏의 위대한 점은 패턴을 빨리 찾았다라는 것이고 이 패턴을 끊임없이 지속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이 패턴만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과 많은 투자자들은 뭔가 좀 더 확실한 방법, 뭔가 대단한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계속 찾는데요. 그러니까 버핏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한다. 우리는 천천히 부자 되는 길을 했겠다. 우리가 버핏에게 배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패턴을 익혀서 그 패턴을 유지하는 것.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꾸준히 그 길대로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패턴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서 그는 훨씬 더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출근길이 기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가의 하락을 더 기분 좋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즐거워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슬퍼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시장처럼 왔다 갔다 요동을 치면 정신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도 50대에 단명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죠. 그것은 개인 투자자들도 자기가 투자한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많이 경험했던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버핏을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그는 즐겁게 일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복리 수익률은 지금처럼 끝없이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점이고 그가 그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패턴, 즉 단순함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자기화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버핏에게 배워야 할 것,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투자의 패턴을 찾고 확실한 패턴 속에 거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즐기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버핏과 같은 복리 수익률이 올 것이라는 점,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의 재탄생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